과연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다렸고 많은 선수들이 인정하는 두쿠르의 이 전쟁이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면서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될지 두 팀의 마지막 세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또 사인이 나왔어요. 자 이제 뭐 사로토 선수가 갑자기 제가 막한 이기를 만들고 있는데 예, 잠시만요를 예, 외쳐서 별거 아니었네요. 괜히 예. 자 준비가 됐답니다. 자, 두 팀의 마지막 세트로 연결해 드립니다. 자, A조는 원사이드한 2대0 승부가 연달아 나왔다면 B그룹은 완벽하게 막판까지 가는 치열한 혈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 즐거울 거예요. 이 두 팀의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아무래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많을 테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멤버는 저. 사로토 선수가 또 보조 리바운드. 오늘 여러 면에서 스틸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역시. 일류! 역시나 그 조합은 같을지언정 이렇게 스킬을 변화를 하면서 공격적인 루트를 조금 다양화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자 깜짝 놀랄만한 카드긴 했는데 바로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역시 웬만해서는 골망을 쉽게 내주지 않는 두 팀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포인트 가드가 기습적으로 퀵점퍼를 착용하고 미들슛에 또 무게를 둘 수가 있고요. 선수들이 이제 특수 스킬의 다양성을 이용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를 비틀어주면서 매뉴얼 덩크에 성공. 가자미가 먼저 물꼬를 트는데 성공합니다. 자 중책 선수가 바깥쪽으로 연결. 일단 오늘 뭐 호떡 선수의 움직임 정말 좋아요. 자 또 한 번 가나요? 이게 안 들어가요. 하지만 백덩크. 자 이것도 안 들어가서 리바운드 놓쳤으면 눈물 날 뻔했어요. 이 엘리웁 과정까지 그 강호 선수의 공격 패턴을 보면은 우선 가이 선수가 스크린을 쳐줍니다. 사로토 선수에게. 그러면서 이제 중책 선수가 포인트가 1대1 대결해서 엘리웁으로 연결하는 그 모습. 지금 대단한 건 다이빙 캐치 경합에서 스틸 선수에게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로토 선수가 정말로 그동안의 포인트 가드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틸의 상대로 완벽한 경기 운영, 기죽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자, 노마크 기회 노려서 싸, 봉인에만 들어가지 않았고, 집아웃 이외 리바운드 왕선출! 자, 공격을 풀어야 돼요. 이제 수비는, 좋게 잘, 지금 저항을 잘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격에서 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지금 계속 똑같은 그림만 연출되고 있죠. 자, 일단 스크린 쳐주고, 뭔가 돼요! 또 알고, 블락. 와, 진짜 오늘. 자, 두 팀의 수비. 물론, 보이는 공격이긴 했지만, 자, 절대 쉽게 내주지 않고 있어. 또 블락, 맞불로 쳐.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이빙 캐치를 따로 똑이다 잡아주고 있는데, 이걸 또 블락으로 공을 가져와요. 정말 양팀 선수가 응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빙 캐치를 갖고 온 공격권을 블락 앤 캐치로 가져가고요. 미들슛. 아, 안 열려요. 지금 전반전 1분도 안 남았는데, 이게입니다. 이제 4점 가네요. 와. 역시 그렇지만 또 공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리바운드 왕선출 선수가 4명의 빅맨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잘 잡아내고 있고요. 자, 두 점이면 정말 큰 점수 차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트는 14득점이 이긴 팀의 스코어였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미들슛 한 번이 정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건데, 자, 이런 공격들을 다 잡아준다니까요, 지금. 완벽한 빅맨의 움직임! 야 왕선출이 중요할 때 이제 타오르네요. 자, 보시면은 왕선출 선수가 그 상대편, 덩크가 날라오는 그 위치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것이, 그 조금만 더 가까이 붙으면 블락 앤 캐치를 눌러서 계속 뒤로 넘어지는 그런 모션이 나오는데. 자, 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돼 3포인트를 유도하고 매뉴얼 블락을 한번 수비 저항을 넣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면서 야 석점이 나왔어요 두 팀의 경기에서.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의 틈이 더 벌어져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로토 선수가 그만큼 많이 두들겼거든요. 들어갈 때도 됐어요. 자, 하지만 이 어떤 단단한 벽의 틈 사이에서 정선출의 공격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8대5의 점수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래도 역시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카운. 한 점 차까지 좁힙니다. 그렇죠. 방금 좋았던 것은 카운트의 기습적인 공격. 그 센터가 가까이 붙었을 때는 블락이 캐치. 스틸을 넣었어요. 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블락을 떴으면 이거 막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 스틸을 눌렀기 때문에 가산점이 적용이 돼서 이게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 이제 내가 앞에 있는데 혹시나 바로 슛을 쏘면 바로 블락이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에서라는 그런 잠깐의 계산착오가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야, 그 짧은 순간에 막는 자와 넣는 자의 그 심리가 몇 번이 주고받았고요. 자, 10대 7이면 이게 3점 차면 원래 후반전 3분이면 이거 그냥 뭐 시간 많아요 이러는데
두 팀의 승부가 오늘 골이 안 납니다. 한 골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이거 봐요.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자영자 스트레블 나겠어요. 자 방금은 레이업이 아니라 덩크를 시도했으면 파워 포인트가 더블 나죠. 자 이게 이게 진짜 자 이번에 페이크 안 통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자 클락까지 5초 플락. 하지만 모든 선수가 블락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장면처럼 블락된 공을 바로 풋백 덩크로 마무리. 야 뭔가 운이 가운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는 게 모든 루즈볼이 다 사르토 선수의 그냥 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점도 조금씩 이득이 돼가고 있고요. 근데 빅맨들이 엉켜있는 과정에서 정선주는 굉장히 쉽게 뭔가를 풀어내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자미가 지금 이제 가능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고요. 또 블락. 야, 블락의 이유는 또 왕선주 선수의 확실한 리바운드. 야, 진짜 여러 각도에서 뭐 많이 노려봅니다만 지금 다 그냥 파리채처럼 찍어버리고 있고요. 자 정선출의 이 심리전.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먼저 나왔어야 돼요. 백워드 투 스텝 이어서 바로 덩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 레이브로 양쪽 심리전을 걸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모습이 나와지면서 블락이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자 노마크가 됐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의 태빈으로 야 편한 끝에서 일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그 이번마저 내 상대편이 턴오버가 되면서 내줬다면 정말 뒤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득점이 그만큼 어렵죠. 자 아주 단비 같은 티빈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 공격을 막아내야 가운데 뒷그림이 연결이 됩니다. 중책 그 전에 지금 얼마나 긴장하냐가 느껴지는 게 미세한 움직임에 블락을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좋았던 것이 또 다시 리턴 골 밑으로 센터가 나오니까 공을 주고 덩크로 마무리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죠. 자 역시나 공격 전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운 쪽에서 잘 알고 있고요. 아 확실하게 수행하면서 13대 16으로 따라 붙는 데는 성공합니다. 한 번의 수비만 나오면 되는 가운인데요. 자 루즈볼 왔어요. 아 잡았어요. 기회 잡았네요. 자 말이 무섭게 기회가 왔습니다. 턴오버 됐고요. 자 3점이기 때문에 이번 2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공격 성공시키면 또 막아야 돼요. 자 어느새 이 경기를 한 점까지 따라붙는 가온 역시나 저력의 대명사 역전의 명사수 팀이기 때문에요. 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역시 후반에 강한 가자미냐. 자 빼고도 두 스텝 다시 한번 활용 배짱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그 나오지 않았던 공격이 이게 정말 중요할 때 빼고도 두 스텝으로 상대편의 그 심리전을 약간 긁어주니까 블락타임 못 잡고 있어요. 자 하지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두 점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직 이 경기를 모른다라고 외치고 있는 가온이고요. 자 한 번에 공격만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가자미의 조건은 완성이 됐고 정선출의 또 한 번 블락 됐지만 왕선 줄이 살렸어요. 자 이거 완전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자 이럴 때는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선수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침착해요. 4초. 자 정선출. 자 2초 번들이 돼요. 안 되죠. 1초 남고 3명이 벽을 쌓아두면서 막아줍니다. 자 공격 제한 시간을 다 쓰게 되면 5초 정도 남아요. 자 근데 그렇죠. 또 5초 남기기까지 또 공을 끈 다음에 못 넣으면 또 지는 거기 때문에 가온 선수로서 넣고 봐야 돼요. 야, 사로토기 살렸어. 이거 스틸에게 손이 들어갔으면 끝났어요. 경기 끝난 겁니다. 자, 일단 꺼져오는 불씨를 사로토기 살렸고 정책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6초! 자, 직접 패! 야, 가자미 진짜 또 한 번 명승부를 만들고 집중력을 보여주나요? 1초! 경기 끝납니다. 가자미가 잡네요. 대단합니다. 마지막 정말 그 슈팅 패스는 모든 선수들이 어찌 보면 예상도 할 수 있었고 대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였나? 같은 편 선수들이 스크린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편 선수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을 쓸 경우에는 슈팅 패스를 하게 되면 그게 받을 선수가 없어서 루즈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야 어느 정도 한 골 승부가 연달아 나왔던 줄다리기와도 같은 그런 경기에서 5점 차 이상 벌어졌던 경기를 한 점까지 붙었거든요. 이게 가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경기를 끝끝내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점 마침표를 찍어버린 가자미. 두 팀 모두 진짜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소름 돋네요. 그 가온 크루 네. 정말 뚝심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뚝심 가운데 또 하나 상대편의 작은 실수로 바로 누가 봐도 어려운 경기를 어찌 보면 역전까지 가져가고 아니면 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몰고 간다는 점이 정말 이 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4강 가기 정말 어렵네요. 오늘 정말 숨막히는 혈전이 연달아 터졌는데요. 어느 팀이 이 숨막히는 혈전에서 살아남아서 4강으로 갔는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화끈한 공격력과 단단한 수비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었던 C그룹과 D그룹의 경기에서 살아남은 건 다큐브 그리고 가자미입니다. 역시나 가자미는 그냥 출근하면 4강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센세이션 오피스 다큐브 가자미 네 팀이 남아서 이제 4강 대진표 플리그 진행하게 됩니다. 야, 재밌네요. 정말 색깔이 강한 두 팀. 그다음에 또 색깔이 또 카멜레온 같은 또 두 팀이 막 맞붙는 경기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거의 선수들이 분명히 이 4강전, 18강전 경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선수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제 수비, 이제 디펜스 카드를 준비할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수들이 디펜스 카드 왔을 때는 공격 카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명경기에서 좀 원활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거웠었는데 방금 진행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해줘서 정말 눈이 호강하는 경기 오랜만에 또 봤어요. 그렇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짜증도 날 수 있었겠지만 역시나 고퀄리티의 그런 네. 경기들을 보면서 아마 스트레스랑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풀려나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4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건데 만나뵐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야, 여기서만 이제 살아남게 되면은 결승전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프리미어리그도 8강 B그룹의 경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풋살도 지금 한창 열기가 뜨거우니까 네. 옆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서정현을 진행해 정리하였고 저희는 정말로 화끈하고 재밌는 4강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